북구 문화예술을 하겠죠. 13년 만에 이렇게 리뉴얼을 멋지게 하고요.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렇게 첫 자리에 저를 세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리허설을 하러 와서 정말 제가 그동안에 꿈꿨었던 이 좋은 장비들과 정말 이 문화예술관을 보면서 북구 문화예술관을 보면서 정말 오늘은 정말 공연할 맛이 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울산에서 서울이 아니라 울산에서 가수 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봐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이 계단에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울산의 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오랜만에 또 울산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들 뵙게 되었는데요.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 그 이 13년 만에 북구 예술 문화 예술회관을 또 리뉴얼 또 해주시고 또 저를 이렇게 첫 자리로 또 이렇게 모셔주신 우리 또 박천동 우리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또 수많은 가수 중에 어떻게 또 저를 이렇게 또 이뻐라 하셔가지고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간 딸기 우유빛깔이죠? 우유빛깔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매실을 빼줬으면 참 좋았는데. 덧가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매화꽃이 열렸고요. 그리고 요 앞에 지금 북구 문화예술관 앞에는 벚꽃이 벌써 폈더라고요. 그죠? 매화꽃이 지면 매실이 열린다라는 말을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던 매화꽃이 지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어요. 아니 울산에 내려와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차를 타면 멀미가 있어서 좀 졸아요. 내리자마자 문이 열리자마자 벚꽃 첫 올해의 2017년에 벚꽃 구경을 처음 한 거예요. 이 주차장 거기 앞에 좀 서둘러 벚꽃 한 그루가 만개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멋졌고요. 오늘 공연이 내심 여러분과 이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밤이 깊었죠? 네. 울산 학생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밤이죠? 네. 이 울산의 깊은 봄밤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나 어디